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꿀덱 소개, 그것은 바로 미카엘 챔피언이죠. 슈퍼셀 리그, 자체 리그의 챔피언 미카엘의 덱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무슨 또 챔피언이냐, 공식 대회는 헬싱키 대회만 있는 것이 아니었냐 라고 말씀이 나올 수 있는데, 이 미카엘이라는 분은 일단은 슈퍼셀 직원입니다. 매니지먼트를 하는 직원이고, 최근에 그 한국 랭킹 1위 도티님 아시죠? 그분과 이제 겨뤄서 승리를 하셨던 그런 분이기 때문에 좀 공증이 된 그런 실력을 가진 자거든요. 그리고 이 슈퍼셀 자체 리그라는 게 슈퍼셀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거의 200명 가량 되는 직원들이 게임을 해서 토너먼트를 해서 이제 8강을 가려서 그 8강에서도 1등을 한 굉장히 출중한 실력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미카엘의 덱은 두 개가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지금 보여지고 있는 바바리안 파이어볼, 그리고 화살까지 쓰면서 호그라이더로 계속 방어 및 호그라이더까지 쓰는 덱이고요. 약간의 지금 현재 기존에 쓰이고 있는 호그라이더 덱보다는 약간 무겁다라고 평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 덱은 이제 페카와 호그라이더를 쓰는 더 무거운 덱인데, 그거는 이제 2부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부에서는 미카엘의 호그라이더 바바리안을 쓰는 약간 무거운 덱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자, 백문의 불여일견, 아마 그 게임 영상을 보고 판단해보셔야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바로 플레이를 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자, 현재 3288점. 점사 좋아요. Good luck. 자, 얼음 마법사를 먼저 보냈는데, 저는 엘릭서로 맞대응을 해보겠습니다. 바바리안으로 끝낼 거거든요? 근데, 예. 더 좋아요. 조금만 더. 나쁘지 않거든요? 고블린 완전 좋았다. 왜냐면 창병이 가서 죽어줄 거였는데, 자, 호그라이더로 좀 찔러봅시다. 자, 기습 공격. 호그라 대포 어그로 실패. 자, 이거, 이쪽에서. 미니언 패거리 박살나죠? 아, 예, 오픈 박살. 내전 타면 안 지워도 될 것 같아. 미니언이 두 마리가 살았기 때문에 양쪽에서 때리는 거 엘릭서로 약간 막아주면서 쌍 엘릭서로 주는 거. 좋았다 좋았다, 굉장히 좋았다. 좀 무거운데도 불구하고 공격이 괜찮네요. 이렇게 모아놓으면 여기가 파이어볼 날라오면 조금 아플 수는 있긴 한데, 생각보다 공격이 괜찮다. 그니까 완전 가벼운 건, 잠시만요. 근데 상대는 제법 오버가 되네요. 저는 미니언 패거리를 바로 맞거든요. 화살이 날라오면 죽었거든요. 대포라도 힘들어요. 학대이고 거의 뭐 포기 선언인가요? 감전? 안 되죠. 미니언 패거리 감전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야 되는데, 상대가 욕심이 너무 크다. 미니언 패거리가 감전이 카운터인 이유는 타워가 때려줘야 되는데, 방금같이 바바리안이 몸빵을 해주고 있으면 절대 한 방에 죽지 않죠. 좋았다 좋았다. 자, 상대 마지막 필살기가 뭔지 한번 봅시다. 한번 보죠. 포기일 수도 있어요. 야, 이때 굉장히 강하죠. 오이 뿜. 아, 미니언 패거리 때리는 효과음이 정말 탄탄해. 자, 이렇게 해서 잠깐의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굉장히 깔끔했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떠셨나요? 무거운데 생각보다
데미지를 잘 준다. 물론 지금 상대가 좀 당황을 했어요. 뭐 자이언트 태골이었는데 이제 바바리안으로 잘 대처를 하면서 얼음마법사까지 오면서 그 자이언트 태골이었는데 바바리안으로 그러니까 잘 대처하면서 이 덱의 특징이 뭐냐면 바바리안, 뭐 미니언 패거리 이런 그 5마나 엘릭서로 상대 6 아니면 뭐 6, 7, 8 콤보를 좀 잘 끊어주는 그렇게 이득을 보고 호그라이더. 호그라이더와 고블린 뭐 창병 이런 걸로 공격을 가거나 아니면은 방어가 힘들면 고블린 창병까지 방어로 쓰면서 내전탄까지 돌리면서 파이어볼 화살 뒤에 지원 사격도 있으니까요. 든든한 지원 사격과 함께 상대를 제압하는 그런 덱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좋았어요. 굉장히 좋았고 좋았다. 다음 2부에서는 호그라이더와 페카 같이 하는 그런 미카의 슈퍼셀 리그 자체 리그의 챔피언의 덱을 소개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미카엘 선수는 슈퍼셀 리그에서 챔피언을 가져간 선수고요. 최근에 그 도티님과 경기를 해서 이겼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미 실력은 좀 검증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화에는 2부 페카 호그라이드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